녹화 시작했습니다. 카데나 육성 오늘이 4일차? 4일차인가요 여러분들? 3일차인가? 아무튼 200레벨 찍으러 가보겠습니다. 도적 반지 다 어디 갔어요? 다 여기 있습니다. 도적 4개 템, 8개 템 옮긴 거예요 지금. 자, 유튜브 녹화 시작했어요. 가봅니다. 오늘은 헤이븐을 일단 먼저 가볼게요. 헤이븐 기계무덤 언덕 3. 상한차 구했는데 스틸범 때문에 못하겠더라고요. 상한차 구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경부 없지 오늘. 자, 저주의 룬 한번. 오늘은 심주실 분 우리 용용님 안 계신가? 용용. 어, 계시다. 아, 잠수실 수도 있고요. 소울길, 그니까 스틸범 때. 와, 와. 용, 킹용님. 심, 되십니까? 스틸범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방당 천만 대요. 아, 바뀐 뒤. 아, 엥? 안 주셔도 됩니다. 안 주셔도 됩니다. 밖에서 어떻게 파티말을 봐요, 여러분들? 파티 초대 어떻게 받아? 어제 그리고 방송 끝나고 제가 어빌리티 좀 돌렸는데 다 쓰고 에픽으로 내려왔어요. 팀뷰어요? 아, 대단하시네. 카데나 오늘 마무리 짓고 악마 좀 템 세팅하러 갑니다. 악마 보스 좀 돌고. 그러게요, 밖에서 어떻게 메이플 파티를 받고 팀뷰어를 하는건가? 삐에르. 아하. 여기 출연님이 보시기에는 여기가 나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 타오르는 거기가 나을까요? 지금 상황으론 화프 상하이 100만매 소시대 됐다. 3대장 와, 대단하시네요. 데일리 기프트로 병, 정팬 받으세요. 안됩니다. 저 지금 라썸팬하고 도미 껴놨기 때문에 다른건 안씁니다. 시끄러워. 조용히 해. 아, 경험치도 줄어들어요? 아, 그러면 네. 어, 이분 뭐야. 커요 오시네요. 너무 커요 오시네요. 팀뷰어세요? 어, 경험치 나눠먹는다. 어허, 경험치 나눠먹네요. 이거 어떡하지? 파탈을 해야되나? 여기는 경험치가 늘어난 상태고. 네, 오케이. 네, 제가 저리 갈게요. 승승 갈 때 제가 저리 갈게요. 진짜 팀보시. 와, 감사합니다. 경포까지 풀도핑 여러분들 매우 빠르게 200 찍어보겠습니다. 여기 버닝 몇이죠 지금? 버닝 보너스 몇이지? 한 마리 잡아봐야겠다. 안 보여. 90퍼? 90퍼면 괜찮지. 팀뷰어로 풀도핑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이런 게 핸드폰으로도 돼요? 진짜 신기하네. 헤카톤 한번 해주세요. 그거 무조건 튕기는 컨텐츠라 들었는데 아닙니까? 고쳐졌습니까? 울지마. 해주님 패시 매소를 왜 이렇게 못 먹어요? 그러게요. 새로 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꿀잼각 업버튼
유튜브 신혜조 검색해서 많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레전드 영상들 다 올려놨습니다. 아, 파타라면 소유권을 잃어서 아까. 에디 레전드리 가는데 괜찮은 건가요? 너무 잘 가셨고요. 서버 오로라고요. 시공 멸심. 지금 380만이네요. 이게 스택에 따라서 달라져요. 500만 넘을 때도 있고 200만 때일 수도 있고. 카데나는 스택이 또 있어가지고. 지금 610만 됐네요. 메이플 페이스를 90일 동안 무월급으로 매수먹어주고 물약 담아주는 노동 착취당하는 최고로 불쌍한 생물. 어쨌든 돈을 주고 했으니까 돈 먹은 만큼은 행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새끼들도. 에디큐브 종류 불표 같은 거 생기면 어떨 것 같아요? 있긴 있었대요, 예전에. 이벤트로 화이트 에디셔널 큐브 이런 식으로. 어빌 돌렸다가 망했어요, 어제. 방송 끝나고 잠깐 돌렸는데, 다 썼는데 망했습니다. 헤카톤 체력 어느 정도 됨? 저도 잘 모르겠고요. 아니 이젠 팀뷰어로 라이딩 타시고 움직이시네요. 그게 핸드폰으로 되십니까? 오진다. 자괴감 들게 하지 마시죠. 제 봉캐랑 손이 같으면 다 살지 말란 건가요? 네, 살지 말란 뜻입니다. 힘듭니다. 죽진 마세요. 고맙습니다. 헤가톤 250에서 300조요? 아 진짜 그렇게 많은 애였어요? 그럼 하드루시드 격수 한 파티 무더기로 가가지고 잡아야겠네. 8000 해야죠. 네, 노래소리 좋네요. 경쾌하십니까? 전 웬만하면 채팅은 다 읽어드립니다. 저녁 추천해달라 해도 읽어주시. 오늘은 전 뭐 먹을까요? 감사합니다. 아, 그 전에 다 튕겨요. 아, 오케이. 도대체 왜 내비두는 컨텐츠죠, 그건? 그냥 지워버리지? 어차피 하지도 못하는 거 뭐더러 계속 냅두는 거지? 바꿀 생각도 없으면. 6인 파티, 아, 100명이 잡으라고 만든 건데, 6인 파티로 잡을 생각하고 있어. 아. 당연히 롯데리아죠. 우리 킹데리아를 또 먹어야 합니까? 그거 먹으면 욕이 너무 많이 나와서 펩시 먹는다고 뭐라 하고 롯데리아 버거 먹는다고 뭐라 하시고 답이 없습니다. 해줘야 이거 200하면 뭐예요? 섀도어 200갑니다. 일단 오늘은 이거 200하고 악마 기본적인 템 세팅하고 카루타 다 돌아보고 해볼 겁니다. 오늘 악마 엘보 좀 잡아주세요. 말 안 해도 제가 잡을 겁니다. 제자리니까요. 7번만요. 카루타 강되지 않나 될 것 같아요. 두 개 받았고요. 뭘 하나 버려야 되는데 잠깐만 버릴게. 아니 왜 다 비싼 거? 강한불 필요 없어. 아니 비켜. 됐구나. 버릴게. 왜 와 하세요? 도적은 잠깐 유니온 때문에 쉬고 있고요. 아 광안불 버리는 클라스 저 그거예요. 유니온 코인용 광안불이라. 뭐 버려야 되지? 잠깐만. 아 나 기타템도 없나 보네. 해주고 다시 먹어. 아 다시 먹었다. 됐다. 혼돈해 주면서. 하나 어딨지? 지금 제 눈에만 안 보여요, 여러분들.
엘보 박스. 어 진짜 없네. 뭐지? 자 도망쳐 보겠습니다. 애잠 떴다고요? 어? 교불이잖아. 잠깐만 뭐야? 아 나 하나밖에 안 깠는데 하나 어디 갔지? 버렸다고요? 뭔 소리야 이게? 아니 뭐지 이게 무슨 일이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이거 다시 보기 봐야겠다. 내가 무슨 짓을 했지 방금? 구매 상자 두 개 먹었는데? 애잠 교불이 떠요? 아 진짜요? 에디셔널 잠재? 이게 방금 뜬 거예요? 아 그렇다면요 여기 꽂아주자. 와 X같은 인생 실패했습니다. 욕해서 죄송하고요. 또 왔어. 대리큐브 오늘은 노노요. 아, 아우 국물. 아 여기 안타까운 시어로 한 분께서 사냥 중이십니다. 힘내시고요. 0과 100 이외의 숫자는 정말 전혀 믿을 게 못 됩니다. 시어로 진짜 힘들거든요 저거. 구미가 저거 키워줄 때 제 대리 육성 해줄 때 진짜 코하면서 했어요. 히어로 키울 때 걔가 히어로 팔라딘 당나를 아마 다 키워줬을 텐데 정말 멋안했습니다. 그 악마 유니온 그 카드 효과 힘 80 때문에 키운 거예요. 200 찍는 거 데미지도 안 떠요 방금 히어로. 오늘 빨리빨리 찾아오시네요. 경포 필요하세요? 네 지금은 일단 하나 쓰고 있습니다. 이따가 필요합니다. 무언가 전사요? 다 힘들걸요? 무언가 전사? 시어론 일단 제일 힘들걸로 알고 있습니다. 팔라딘이라 하시네요. 저렇게 힘들게 찾아와서 한 번 스틸하고 저러는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진짜로 여러 명이서 역할 분담해서 저 그 카데나 육성 1일차처럼 제 한 10명이서 스틸 다 같이 하는 거 아니면은 서버 다 같이 돌면서. 다른 애들은 이해가 안 가요. 저렇게 단독 행동하는 애들 지만 힘든 건데 저거는. 벤조님 수공 엄청 세시다. 감사해요. 왔습니다. 방해하지 마세요. 왜 방해함? 오 여기는 소마네요. 여기 이렇게 전사 직업이 많죠. 오늘 164렙에서 시작했어요. 아직 196이요. 왜 이러냐? 196에 시작해서 아직 196이에요. 아란 할만은 하다 들었고요. 잘 모릅니다. 새로 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꿀잼 각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유튜브 신해줘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요. 메이플 포인트 지금 월초라서 만원당 8,800원에 할인된 금액에 판매 중입니다. 캐시오 조블페이 대리결제 필요하신 분들 싸게 할인된 금액에 가져가시고요. 신해줘 치시고 결제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리육성은 사탕님 대리육성 우측 상단에 써져있는 카카오톡으로 연락주시면 되시겠고요. 대리육성 비용이 궁금하시면 제 방송국에 표 한번 확인하시고요. 공지 적어놨습니다. 저는 컨텐츠 하면은 1000명은 넘고요. 네. 1000명에서 2, 3000명까지 가고
뭔가 최초 컨텐츠 하면 4,000명 이상도 가끔 나옵니다. 근데 그 외에 아무것도 안 하면 이렇게 학고딸이 학고입니다. 메이플은 돈 안 쓰면은 아무래도 좀 자극적인 게 아니면 하기 힘듭니다. 네. 명예의 상징. 노래 부르면 100명도 안 봄. 관, 관이야? 이거 관이야. 관이어라 요정. 뭐야? 인, 인을 기다리는. 방학하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오지긴 합니다. 고정 시청자분들. 아, 여기 다른 썬콜분 계시네요. 해조님. 네. 안 돼요. 님이 오프라 아니라, 그가 아니라, 바로 찾아옵니다. 이제 님 닉네임 치고 찾아옵니다. 스틸범들이. 님 교환 좀. 안 돼요. 안 해보신 직업 있으세요? 유일하게 미아일 안 해봤어요. 미아일. 미아일 안 해봤습니다. 해종은 합방 생각 없니? 저 같은 애랑 해주실 분 없고요. 하드수 최초 격파파 아닐 거예요. 하드수는 저희가 전섭 2등이었어요. 스카니아에서. 1등은 따로 있었고요. 네. 아마 글자님이셨나 그랬을 거예요. 네. 맛없는 먹방이요? 할 수 있을 때 자주자주 합니다. 최대한. 영월묘 아미신. 자, 레벨업. 자, 197 찍었습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197. 좋아요. 어빌리티 한번 만지고 가볼까요? 이제 스탯은 18,000 넘었고요. 3업 남았습니다. 유니크 가자. 아씨, 야, 홀리는 것도 아니고. 유니크 가자. 3, 2, 1. 자. 아. 겉함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아, 용용님 신 받아야 되는데, 용용님. 원기 사망기환 형님 어서 오시고요. 국회수공 200만 실한가요? 그렇습니다. 너의 그 의욕 없는 눈빛과 목소리가 날 세운다 해줘야 입 다무세요. 겉함 쓸데없어요, 진짜로. 저 아예 없애버려야 돼요, 진짜. 제일 걱정되는 거요? 돈 쓰는 거죠, 아무래도. 메이플 제일 걱정되는 거. 돈 끝도 없이 써야 되는 거. 돈 주워 먹고 있습니다, 최대한. 겉함이 매크로 방지로 쓰인 적이 5년 동안 있기는 있을까? 근데 매크로 어차피 잡지도 못하는 거. 기원묘 마스? 월묘였구나. 은그림 자 캐릭터. 해주님 4만 정도 맞춰서 컨텐츠 짜면서 방송하셔도 지금처럼 충분히 유지할 것 같은데. 네, 좀 스펙 다운하면 되겠죠.
그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냥 전 서비리템 이런 거를 포기하고 어차피 메이플 방송 계속할 순 없으니까 취미로라도 즐길 수 있게 한 3-4만 정도만 할까 생각도 하고 있고요. 고민이 여러모로 많습니다. 왜 귀시 안 돼요? 저 귀 될 텐데? 귀껍도 안 했을걸요? 귀껍도 안 했는데? 근데 없애야지. 전섭 최초 타이틀은 아무튼 여러모로 메이플 방송에 고민 좀 하고 있습니다. 저도 보라 BJ요. 근데 보라 뜻이 정확히 뭐예요? 보라 보이는 라디오라는 게 집에서 그냥 이렇게 캠 켜놓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야외 방송을 하는 걸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보라예요? 보이는 그러니까요. 그게 어떻게 방송을 하는 게 보이는 라디오의 개념이에요? 라디오 하면서 영상도 보이는 거. 캠 켜놓고 라디오 방송 다 보라예요. 그렇군요. 캠 켜고 뭐 다른 뭐 컨텐츠를 해도 보라고 야외 방송을 해도 보라고 그런 뜻인 거죠, 그럼? 지금은 메이플 보라인가요, 그럼? 지금은 게임 방송이에요? 아, 다른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웃으시지? 무슨 일이지? 게임 말고 시청자들과 소통만 하는 게 보라. 프란시스 무. 도망쳐. 보이는 게임 방송 중입니다. 전섭 최초 여러분들. 보이는 게임 방송 중입니다. 그렇군요. 보이는 라디오. 전 만약에 메이플 방송 접고 그렇게 돼도 그리고 지금 뭐냐 방송 자체가 제 본업이지만 마지막에 결국에는 제가 그 본업이 아니게 돼도 방송은 취미로 계속 할 겁니다. 취미 겸 제 일상 업데이트 겸 자주자주 할 겁니다. 나중에라도. 그림자 기사패 예전에 캠을 현재 메이플 크기로 하고 게임을 현재 캠 크기로 하면 그게 보라예요. 킬. 뭐야 사람 있어. 후에 오지게 하죠. 메이플의 현질한 거. 후에 오지게 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입니다. 근데 좋은 경험이긴 했어요. 방송 누가 해보겠습니까? 이렇게 관심 받아보고 나름 좋은 경험인데 그 좋은 경험이기는 너무 심한 돈 낭비를 해버렸죠. 새로 오신 분들 반갑고요. 7번 블랙해요. 상하차가 진짜 오지는 것 같던데 스틸만 없으면 이걸로 순삭 벌써 200은 찍고도 남았을걸요 여러분들. 빵션님 와서 오시고요. 비지 산더미잖아 해조팀 맞습니다. 해조님 형님 와꾸 살리셔서 빵댕이를 대며 돈 벌어봅시다. 제 와꾸가 그렇게 안됩니다. 창호박자물 창호박 자물 방송 렉 있는 건 본인의 인터넷 문제이실 겁니다. 어제 끝났죠, 그쵸?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냥을 해야겠다. 차라리 이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요. 그럼 찾아오기도 힘들고 이것들이. 이게 낫겠구만. 나름 사냥 옮겨다니면서 할 수가 있는 게 기동성이 그래도 되니까 그나마 할만한 것 같습니다. 할만하고요.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아, 심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큰일이다. 루는 아직 안 되고. 아, 맞아. 아, 내가 그걸 안 했다. 아, 다행이다. 여러분들, 몸파를 안 했어요. 몸파를. 몸파라도 하고 오자. 마법사였으면은 죽었죠 이미. 좋아, 이걸 안 했어. 네, 몬파를 안 했어요. 아주 좋아요. 시끄러워. 좋고요. 몸파, 월파도 꽤 오른다고요? 2레벨에도요? 쩌네요. 모조리 부숴주겠어. 모조리 부숴주겠어. 수는 준비하셨나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몸만 가면 돼요. 네, 카데나 목소리 재밌어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까불지마. 이게 누구 목소리지? 카데나 애니메이션에서 봤었는데. 아, 이게 누구지? 그 남자 목소리 흉내내는 분이신데 어디서 나오신 분이지? 과목 몇 개 신청하시면 다 똑같죠 뭐. 제2외국어 빼고. 수능 끝나고 방송 켜야죠. 네, 수능 보러 갈 때 킬 겁니다. 일단 23살이에요 조정현, 조현정님. 채점 방송 해볼까요? 힘내라 해줘 감사드리고요. 5수입니다. 4수는 작년에 했고요. 메이플 포인트. 오늘 메이플 포인트가 없네요. 중요한 건 이거 어떻게 마련하지? 아, 3억 있다. 3억. 아, 이거야. 메이플 포인트 좋아. 1억을 매포로 돌릴게. 어제 조은아이님께서 기부해주신 돈. 당당한 모습 보기 너무 좋네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았어. 아우, 고맙습니다. 좋은 아이님 덕에 이거를. 시그 오시면 힘들게요. 아, 감사합니다. 다 내년에는 육수 컨텐츠 하자고요. 비켜. 황폐 오래 걸리죠. 왜 카데나 역해 키우세요? 저는 컨셉에 맞게 키웁니다. 메인 캐릭터가, 공식 캐릭터가 만약에 역캐면 역캐 키우고 남캐면 남캐 키우고 이런 식으로 해요 저는. 그래서 저 엔젤릭 버스터랑 메르세데스가 역캐예요. 카데나도 세 번째 역캐고요.
아프리카 그 공부 잘하는 사람 만나봐요. 컨텐츠 겸 진짜 리얼 인생 조직이 전에 공부 잘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 엠버는 남캐가 없나요 아예? 아 하긴 그러면 게이처럼 되겠구나 그 이야기가. 그 에스카다였나 그 용이 엠버 보고 사랑해 막 이러면서 막 이상한 성희롱도 하지 않습니까 그 용이? 남자한테 하면은 좀 심각하겠구나. 남장 엠버 있긴 해요. 아하. 아 체인지예요. 강성태? 아 알 것 같은데 그분. 아 맞아. 아라는 도대체 요즘은 여자로 밀고 가는 추세죠. 근데 아란 저 남자로 했는데 공무원으로 했거든요. 그건 역캐로 하면 안 돼서 공무원 컨셉은 남캐로 했습니다. 너무 더럽죠? 아라는 초창기인 남자였죠? 아 너무 힘들다. 198은 찍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공무원이 모임 곧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줄임말에 영업하는 사람들이요. 이 캐릭은 왜 이렇게 입을 털어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해조님 사냥할 때 왜 선글라스 끼죠? 조명이 눈부셔서요. 내레이션 좁히고 싶네. 진정하세요 여러분들. 피야 투명을 끄면 되지 않나요? 해조님 말투 원래 그래 퉁명스럽나요? 전혀 안 퉁명스럽고요. 조명을 끄면 제 얼굴이 안 보여요. 해조는 왜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웃기냐? 너무 감사드리고요. 해조님은 언제 빡치시나요? 강화를 실패했을 때, 큐브에서 옵션이 잘 안 나왔을 때, 어빌리티가 400만 원 동안 둘째 줄 크리티컬이 안 나올 때, 이럴 때 화가 납니다. 해조님 우리나라는 왜 이리 오지랖이 넓을까요? 전투민족이라 그렇습니다. 아르카나 1패 할 때. 아 정확하십니다. 해조 이렇게 원빈 닮았냐? 많이 들어봤습니다. 일단 감사드리고요. 사정 생겨서 꺼야 할 때. 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받았습니다. 지금 항상 화나 있다는 소린가요? I'm always angry. That's my secret. 헐크 대사 아닙니까 어벤져스? I'm always angry. 부들부들. 원빈보단 강동원 쪽인데. 아 진짜 너무 보는 눈들이 있으시네요. 일단 캐릭이 조용히 아래 침묵 방송 가자. 안 되고요. 존자리기란. 아 진짜 오늘 다들 안과 가보셔야 될 분들이 많이 보이십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가보세요. 저도 요즘 눈이 안 좋은데 안과 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토르 너무 재밌죠? 토르 너무 재밌어요. 네, 저 봤어요. 없습니다. 겸손함까지. 아 모든 걸 다 갖췄네요 오늘 아주 그냥. 저 오늘 생일입니까 여러분들? 발키리. 네 약해 빠졌습니다. 그 아닙니다 스포할까봐 이제 말 조심할게요. 전에 말 한번 실수했다가 토르 스포했다고 한번 2초 동안 욕먹은 적이 있어서
조용히 있겠습니다. 토를 안 보신 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대조님 금달 9일째라는데 사실인가요? 90일째입니다. 홍석천 닮은 고마워요. TV 채널에서 본 사람이 제일 빨리 본 걸 거예요 아마. 어떤 게요? 이번에 신인상 받으시면 기분샷으로 뭐 하실 건가요? 그러게요. 딴딴딴딴딴딴딴. 어 여기 사람 좀 많은데. 해조님처럼 부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인성은 사람 인성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빅토리 라이더 헤어 실사판이요. 여기서 파마로 컬이 이것 좀 넣으면 됩니다. 익사 안 드세요.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유니온 김우 언덕 3. 머릿결 북상할 듯. 헤이븐 멸망했죠 이제 거의. 그래서 어제도 말했지만 세상 모든 고통을 겪고 자란 얼굴이라 불쌍해 보여. 전 원래 그래요 생김새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까 심준 됐잖아. 심주시는 분 나가셨어요. 사정이 있다고 나가셨습니다 방금 전에. 카데나 나름 답답한 것 같으면서도 시원시원한데요 여러분들. 후딜 같은 게 좀 없다 보니까 체인 빼고는. 해조님처럼 남캠급 외모되려고 해도 재잉태해야 되나요? 저는 진짜 아니에요. 남캠 맞고는. 악마의 때 영상 보고 있는데 그리 오래된 것도 아닌데 부패 보이고. 그럼 도적으로 넘어오면서 악마 후반기 때부터 제 뭔가 그게 달라지기 시작했죠. 자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저 만약에 도적 접고 그렇게 메이플 그냥 쉬엄쉬엄 하게 되면은 메르세데스 템 맞출 거예요. 메르세데스랑 도적하고 악마 이렇게 세 개 키울 것 같아. 메르세데스는 진짜 제가 좋아하는 연계 방식이고 컨트롤을 할 수 있어가지고 재밌습니다. 메르 저 개인적으로 진짜 좋아해요. 나비를 살릴 때가 왔습니다. 다 모라스 갈 거예요. 나비랑 악마랑 도적 이렇게 세 개. 네 나비가 메르세데스. 그리고 룩덕해로 하면 됩니다. 메르세데스 나비가 진짜 최고죠. 현존 메이플 역해 중에 최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98퍼 짱입니다. 룩덕해 조용히 하시고요. 울진마 악마는 배슬이죠. 레벨업 2업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2업 남았습니다. 해냈어. 나비 매결하려면 닉 어느정도 돼야 되나요? 바다는 돼야 됩니다. 바다. 물론 바다도 제 캐릭입니다. 자 금딸 얘기 그만하시고요. 해조님이 듀브를 하시고 인식 다 바꾸셨는데 메르도 바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메르가 풀템 진짜 도적 악마급 풀템이면야 바꿀 수 있겠지만 그렇게는 안 할 거라서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나방 핑머고가 뭐예요 여러분들? 괭대고? 괭대고? 핑머고가 뭐예요 핑머고가 여러분들? 핑크머리 고아요? 그게 뭐 신조어입니까 여러분들? 무슨 얘기죠 그게? 핑먹. 해조님 데스랄 때도 드블 그 정도로 안 하신다고 했잖아요. 정말 메르 이렇게 3체대로 할 땐 안 할 거예요. 한 마리당 500만원 템셋 정도? 도적 500만원 템셋, 나비 500만원, 그리고 그 악마 500만원 이렇게 3캐릭 할 것 같아요. 총 3마리 1500만원 템셋팅.
이렇게 세 개 번갈아 가면서 하면 메이플 방송도 유지되고 할 거 다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 메이플 방송 좋아하시니까 저도 메이플 취미로 계속 할 겁니다. 그럼 아 엔젤릭 버스터도 해보고 싶어요. 자 도정 육성은 착오가 있었고요. 스탯창 보세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1500만원이 그러게요. 진짜 엄청 큰 돈인데 말도 안 되는 돈인데 하도 막 쓰다 보니까 메이플이 정벌 캐릭이요. 메카닉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 안 좋아해서 그건 그냥 관상용 컬렉션으로만 내비둘 겁니다. 아무튼 전 나비가 제일 기대돼요. 나비 하고 메르 데슬 두블나로 섀도어 이렇게 악마는 에픽둘둘 둘러도 무시드 합격 갈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습니다. 이미 좋은 템이 몇 개 있기 때문에. 네. 대변전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공무원 모라스 가는 거요? 어 컨셉 씹어지는데요 여러분들. 근데 개인적으로 유니온은 계속 8000 넘어도 키우게 될 것 같아서 전 메이플이 인생게임이라 결국 접지는 못해요 제가. 그래가지고 언젠가 공무원도 모라스 가지 않을까요? 지금 S급 닉네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요즘에는. 일단 엠버 200까진 가야 돼요. 나비는 뭔가 돈 많이 안 쓰시고 성스러운 컨셉답게 밝은 방송으로 가면 좋겠네요. 돈 많이 안 쓰고 돈 많이 안 쓰고를 두 번이나 강조하신 걸로 보아 정말 저를 걱정해주시는 게 느껴지시네요. 저 진짜 돈 안 쓸 겁니다. 만약에 도적템 정리하면은 그 이후로는 돈 안 쓸 거예요. 물론 코디템 막 한정판 나오고 그러면 그거에는 돈 쓸 것 같습니다. 마스터라벨 1기 풀패키지 막 이런 거는 뭔가 쓸 것 같아요. 딴딴딴 딴딴딴 엠번 200 찍어야 되고요. 유니온 때문에 도적템 살 사람이 있을까요? 너무 많습니다. 그거는 못 사서 안 달난 템들이라 솔직히 몇 달 안에 팔립니다. 그거 전부 다. 제가 뭐 통으로 팔면야 비싸서 못 사시겠지만 낱개로 팔면은 누구든지 사고 싶어 하죠. 그런 템이 세상에 어딨습니까? 제가 도적 제일 좋은 템들만 전 서버에서 수입해서 다 작한 건데 절대로 그거는 그냥 팔리고도 남습니다. 네. 1기 풀 패키지 두 세트 있었는데 자금난으로 두 개 다 팔았었죠 그때 옛날에. 저 직작하려면 진짜 몇 천이고 드는 건데 저는 그걸 다 해놓은 거니까 당연히 이득 보려면 사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죠. 하트 진짜 그거 돈 너무 많이 썼어요. 운도 너무 안 좋아서 하트에는 진짜 너무 낭비한 것 같아요. 아니요 도적템 정리한다는 건 아니고요 하게 되면요. 보자본 분들이 제 거 다 사가실 거예요. 낮게 오로라 서버에 유저 보자본 분들도 많이 모이시고요. 지금 보고 들었습니다. 아 상하차 하고 싶다. 너무 너무해. 저 처음 만든 사람만 손해보는 시스템입니다. 덱퍼템 아무튼 저는 나비를 중점으로 맞출 것 같아요. 도적하고 나비. 코아라님 팬클럽까지 한 개 너무 감사합니다. 인사 오지게 한번 받습니다. 아 지리게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커닝시티 옛날 공사장 맵이요.
단검이 너무 빨리 떠서 평균 회귀한데. 근데 뭐 단검 그쵸? 한 75장 썼었죠 매지컬? 75장이면 얼마야? 매지컬이 장당 2만원이라 치고 70장 140만원. 일단 140만원 찍고 가네요. 와, 그것도 빨리 뜬 게 140이고요. 리퀴드랑 블레이드 할 땐 진짜 한 2,300? 아 200이 아니야 300 가까이씩 썼어요. 300 이상까지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매지컬 장만 값만 300씩 썼어요. 거의 다 리턴 스크롤 값까지 더하면 400씩 쓴 거죠 거의. 진짜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에디 큐브, 블랙 큐브 엄청 썼어요. 리턴 포함 한 짝당 400씩 썼을 거예요. 블레이드랑 리퀴드 합쳐서 진짜 많이 썼거든요. 착하는 거 귀찮아서 돈 많아도 못하겠다. 메이플은 진짜 옛날에 어떤 몇 년 전에 엄청 고잡은 분이 말씀하신 걸 들은 게 있는데 큐브 누르는 그게 손이 아파서 못하겠대요. 돈은 진짜 넘쳐나서 상관이 없는데 그게 싫어서 작하기가 싫어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내 링크 다 있어요. 그거 누르는 게 너무 싫다고 하신 분이 있었어요. 진짜 옛날에 패치 전에는 큐브는 한번 따박 더블클릭한 다음에 그리고 다시 템을 올려놓고 확인 누르고 딸랑 한 다음에 다시 돋보기로 까고 이렇게가 한번 하는 그거였거든요 예전에는. 네. 와 근데 경험치 너무 안 오른다. 맞아요. 경험치가 너무나 안 오릅니다. 데리콘이요? 블레이드 큐브 언제쯤 하실 거예요? 글쎄요, 그거 너무 잘 떠가지고 판매용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일단 제 템셋에는 안 맞는 방무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판매용으로는 괜찮은 옵이 떴어요. 지금 40, 40, 30, 50, 80에 방무 30. 어떤 분인진 모르겠어요. 다음으로 넘어가요. 5차 전쟁 안 합니다. 자, 1억 반 남았고요. 새로 오신 분들 추천 질차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수능 공부 안 합니다. 200 찍고 오늘 악마 캐릭터 좀 끄적여 볼 거예요. 오랜만에 악마 캐릭터 정비 좀 하겠습니다. 모라스도 가야 될 것 같고 악마 악마 한다고요. 악마도 만렙 찍을 거예요. 나중에 고적 먼저 만렙 찍고 그 다음 목표는 악마입니다. 네, 녹화 때문에 노래 안 트는 거고요. 이건 뭔 코디요? 좋은아이님이 주신 팬텀 무슨 세트 다 낀 거예요, 지금. 애정을 드려. 저는 진짜 메이플을 뭔가 제 그 취미용 컬렉션처럼 방송하기 전에는 그렇게 메이플을 아꼈거든요. 캐릭터 선택창 보면은 내 닉네임에 내가 감탄하고 내 코디에 내가 감탄하고 그런 식으로 자기만족 게임이었는데 이제 슬슬 그렇게 즐겜으로 돌아갈 때가 된 것 같기도 하고 합니다. 커닝시티 주발이요. 너무 재밌죠? 그거 유튜브에 치면 아직도 나올걸요. 커닝시티 주니어 발로 검은 보따리.
팔면 3,000은 나오겠죠. 아니 5,000 이상 무조건 나와요. 이번에는 진짜 템셋이 완전 극한이라서 5,000 이상 무조건 빼박 나옵니다. 아무리 싸게 팔아도 5,000 이상 나와요 이번에. 대충 견적 잡아보니까 무조건 나와요. 구멍님 어서오시고요. 왜 심은 안 받으심, 심 주시는 분이 없으십니다 지금. 닉네임은 이제 못 팝니다. 호검 너무 간지나고요. 랩업 하는 거예요. 2업 남았습니다 지금. 1.5업.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2억에 풀템 산 다음에 파시나요? 당장 아주 그냥 포장까지 해서 반겨드립니다. 악마 카루타도 나야 돌 것 같고요. 저도 S급 닉네임 몇 개 가지고 있어요. 뭐뭐 있으십니까? 심주는 분 없으세요 지금? 네. 조이님도 메이플 요즘 못하시고, 용용님은 바뀌시라고 하십니다. 좋은 아이님 지금 안 계시고. 안 접는다고요 메이플. 여태 말씀드렸습니다. 겨울 있다고요? 겨울? 어우 겨울 너무 이쁘네요 진짜. 은월 어때요? 은월 뭐 취향이죠? 솔직히 개인적으로 사냥 되게 편해 보여요 은월. 폭력권 원킬이면. 아하 겨울 너무 이뻐서 여성분들이 환장하실 만한 닉네임인데. 닉네임 거래가 다시 되는 날이 없을까요? 맥도날드 어떠냐 좋구요. 카카님 어서오시구요. 폭력킬 사냥속도 개빠르겠죠? 언젠가 거래 가능할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버닝이 낮은 것 같은데. 극한이야. 7단계. 혹시 심주실 시청자분들 계십니까? 오 10단계 좋아. 15지는 건 아니지만 대등한 거 다 팔았네요. 대등하다는 건 제 거랑 똑같다는 의미인데 씹어진다는 뜻입니다. 결국 6분짜리 심이라도 줄이. 네 이거 뭐 무릉도장 도전하는 게 아니니까 상관없습니다. 주시기만 하면 저는 넉쪽 받습니다. 운영자가 바뀌면은 과연 메이플은 더 망할지 성공할지 기대가 됩니다. 일이 바뀔 줄 누가 알았음 한 사람 때문에. 진짜 너무 개판으로만 하려고 하는데. 무릉 1등이신가요? 아니요 그냥 조진 사람입니다. 듀얼블레이드 무릉도 안좋아서 템 아무리 맞춰봐야 54층도 볼 수 있을까 말까 할 것 같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오프 타주실 수 있으면 타주시고 이즈시그에 계시면 계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기 미츠하 최존 감사합니다. 이지시그 이지시그입니다. 경포 키울 해조 키울 때 뿌려야겠다. 감사드리고요. 이지시그 대기 중입니다. 카드나 평타만 쓸 거면 뭐하러 키우루 뭐하러 키움 스킬 좀 써봐라. 쓰는데 뭔 소리야 저건. 심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도핑이 11분 남았고요. 아직도 198이시네요. 네 학원 갔다 오셨습니까? 어서 오시고요. 오늘 식사하시는 부분인가요? 모르겠어요. 오늘
먹방을 할지 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불금인데 여러분들은 뭐 술 마시러 안 나가십니까? 학생분들이 많으신가 지금이면? 주볼 안 접어요. 유니온이에요, 유니온. 놀리지 마라. 153대 어디서 사냥해요? 어디였지? 또 다른 망각의 길이었나? 어디였죠, 여러분들? 아하. 오늘은 못 먹겠음. 힘내시고요. 회식. 어제 오랜만에 제가 일찍 누웠거든요. 제가 원래는 그 한 7시에 잠이 드는데 제가 어제는 웬일로 3시 반에 누워서 3시 반에 드디어 오늘 한 5시쯤 잠들겠구나 했는데 유튜브 채널 보다가 어제 8시에 잤습니다. 아 진짜 생활 패턴 바꿔야 되는데 힘들어 죽겠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금요일이니까 뭐 내일 어디 안 가니까 놀러 나가기 좋지 않나요? 그 얘기예요. 괜히 불금은 아니죠. 커닝타워 맞아 커닝타워. 대신 데미지가 좀 세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3-4시에 일어납니다. 3-4시 일어나서 바로 공지 쓰고 밥 먹고 방송 준비하고 6시쯤 방송 키는 겁니다. 200 찍고 다음 컨텐츠는 일단 악마 캐릭터 좀 오늘 손볼 겁니다. 그리고 섀도우 육성 준비할 거고요. 이제 악마 좀 오랜만에 해볼 겁니다. 언제가 가장 재미나고 행복하셨나요? 악마 처음 초창기 키울 때 초창기 방송 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초창기 방송 때가 진짜 제일 행복하고 재밌었습니다. 제가 방송하면서도 열정 오졌죠. 그때 메이플에 대해서 스타포스 140 맞춰요. 그러지 않을까요 보통? 네. 그땐 정말 저도 내가 메이플을 계속 할 수 있겠구나 방송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었을 때가 있었죠. 제발 현상금 나왔나요 지금? 어우 나이스 현상금 점령. 아닙니다. 뭐야? 와, 너무 아쉽다 이거. 너무 아쉬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아 여기까지 온 거 진짜 오랜만인데. 장비창. 황마. 다 깨면은 뭐 줄걸요? 뭐더라? 저 딱 한 번. 제가 저거 폴로와 프리토 저거 프리토저 쟤는 프리토 저거 저 올라 발판 올라가는 거 진짜 맨 처음으로 들어갔을 때 진짜 아예 맨 처음으로 해봤을 때 맨 2층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뭐야 원래 그냥 맨 2층까지 쉽게 가는 거구나 했는데 그 뒤로 단 한 번도 가본 적 없습니다. 진짜 맨 처음에 해봤을 때 가봤는데 그게 운이 엄청 좋은 거였어요. 어 뭐야 레벨업 했네. 아 레전드고요. 1업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아 드디어 1업. 업적도 좀 주지 않을까요? 아 드디어 이 거지 같은 거 1업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95% 남았습니다.
조명 때문에 선글라스 껴요. 눈 아파서. 네. 별거 안 주네. 수능 공부 안 합니다. 네. 작년엔 열심히 했는데 이번 연도는 방송에 열중했습니다. 잼스톤 노역하고 계십니까? 스타포스 140 맞춰놔요. 왜요? 무슨 일이세요? 코드로 올리면 리얼 개꿀이었는데 에디셔널이요? 아, 유니온 전투력이요? 그 전투력 많으면 뭐 코인을 많이 주고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건가요, 일단?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120만 찍는 게 효율이 제일 좋아요. 랭킹 전섭 최초 충 되세요. 140만이에요. 싸우지 마세요. 메알못이라고 또. 전 싸우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그나저나 그 UFC가 이번 주 일요일인가요, 드디어? 가브란트랑 딜라쇼랑 비스핑하고 GSP랑 하는 게 이번 주 일요일인가? 다음 주인가? 아, 그거 너무 보고 싶다, 진짜. 전 평화지향 해줘고요. 저조님 싸우는 거 안 좋아하신다면서 매일 큐브와 대결하세요. 사람들끼리 욕 치고받고 하는 걸 싫어합니다. 욕을 싫어해요. 허구한 날 넷상에서 싸우는 걸 너무 싫어해요. 해줘하시면 다 됐어. 알겠습니다. 여기 몇 섭이지? 안 계시네. 14. 뭐야? 뭐지? 이분 뭐지? 여기 계시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템세팅 청포도네요. 그렇습니다. 받아라. 진짜 원기 형님과의 싸움에서 항상 좀 이겨보고 싶은데 저는 지기만 합니다. 다른 분들 보면 나름 운 좋으시던데 큐브는 항상 저만 이래요. 왜 이렇게까지 안 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하이퍼 사거리 좋은데 하이퍼 쓰면서에 대해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잠시만요. 약간 콧물이 그렇게 나더니 그러고 보니까 안 나네요, 지금은. 원기님이 메이플 디렉터십니다. 메이플에서 이기는 건 접는 거라 들었음, 맞죠? 출첵 때 받은 불큐 두 개로 유니크의 09퍼, 06퍼 쓰레기 없었어요. 축하드립니다. 새로 오신 분들 반갑고요. 추천, 업버튼, 꿀잼 각버튼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브 신해조 구독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레전드 영상들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 영상은 못 올리고 있어요. 사정상. 그리고 메이플 포인트 필요하실 때는 만원당 8,800원 월초 이벤트로 캐시 55에서 하고 계시고요. 우측 상단에 지금 배너 뜨시는 거 보이시죠? 조블페이는 대리결제 시스템이고요.
대량 충전하실 때 뭐 아프리카 별풍선이든 메이플 스토리든 어떤 게임이건 리니지 M이건 모바일 게임까지 다 대리 결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메이플 대리 육성 필요하신 분들 우측 상단에 써져 있는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 주시면은 사탕님께서 대리 상담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대리 요금표는 궁금하시면 제 공지사항 보시면 돼요. 방송국에 대리 육성 얼마나 해요? 제 방송국에 공지사항 종류별로 적힌 거 읽어보세요. 거기 요금표 다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싸게 드리고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스카니아에서 오로라 넘어왔어요. 시험 다음 좋아요 끝나니까 좀만 기다리세요.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영광입니다. 스카니아 그래도 괜찮은 서버인데 여기로 오시다니. 도핑 다시 해주고 유니온 경구가 이제 없다. 잠깐만요. 카데나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저 나름 잘 봤습니다. 나름 뭐 재미있습니다. 조용히 해. 아 지송. 직접 키우죠 지금. 대리 육성은 업체에서 해주시는 거고요. 유니온 하는 겁니다. 유니온 캐릭터. 60% 남았습니다. 65% 수공 몇이에요? 이거 풀 스택 쌓으면 600만 넘고요. 지금은 300만이요. 섀도우 실제로 하면 간지나나요? 글쎄요. 절갱가 그거 쓰면 좀 간지날 것 같아요. 듀블 안 접었어요. 템 먹겼어요. 지금 8개 옮겼습니다. 도적템 8개 옮겼어요. 반지 4개, 펜던트 2개, 벨트, 얼장 이렇게 옮긴 거예요. 한숨 자고 왔는데 3업해 있네. 오지기 힘듭니다 지금. 진짜 이 지긋지긋한 유니온 가능합니다. 그러와 가회 넘는 것만 다 옮겼어요. 해주형 왜 이렇게 귀여움. 제가 원래 좀 귀엽습니다. 자 메이플은 유니온이요? 나름 고자분한텐 괜찮은 시스템이죠. 메이플 근데 진입장벽이 더 높아졌죠 초보분들한테. 왜 선글라스 끼고 방송하시는 거예요? 조명이 눈부셔서요. 선글라스 질문 오늘 한 500번 들은 것 같습니다. 허이노 이제 안 푸나요? 지금은 안 풀고 있습니다. 네. 유니온 8200레벨 40캐릭터 있다는 거 맞습니다. 네. 심이 없다. 아, 신받으러 갈게요. 오늘 리백 찍고 악마 캐릭터 좀 만져봅니다. 16 감사합니다. 심 너무 감사합니다.
젠팩업 2스킬이요. 3중 코어 2개 25랩씩 찍었습니다. 어그로 끌지 마세요. 버스 임팩트. 엘보다 나랑은 관계 없고요. 둘 코어 강화. 3중 코어 뽑는데 엄청 많이 쓰긴 했어요. 저도 엘보 안 잡는 건 무자본 무시하는 것임. 죄송합니다. 저는 절대 엘보를 잡으면 안 되는 병에 걸렸습니다. 자, 50%. 아직도 안 잡혔으니까 그럼 잡아보도록 할게요. 일로 와. 잡았습니다. 클리어 했고요. 혼돈. 플레드. 역시 잡을 필요가 없는. 필요조차 없는 엘보. 역시. 저 귀엽노. 우리 또 일배충 형님 어서 오시고요. 병이 나왔습니다. 이건 또 뭐야? 아우 지긋지긋해. 지긋지긋지긋해. 지긋지긋하다 정말. 좋았어요. 자, 방패 안 먹네 덜덜. 방패 먹으면 뭐 좋은 거 있나요? 왜 이러는 거야 나한테 도대체. 팽이 던져주고. 너는 죽을 가치가 있다. 나이스. 오 개멋있어. 와 잡을만 했다. 잠깐만 뭐 버리지 이번엔. 아 나이스. 이렇게 소소하게 버는 재미 아니겠습니까? 가긴 다시 먹었어요. 자리 없어서 버린 거였어요. 다시 먹었어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또 무자본 비하 같은 소리 나오면 안 됩니다. 안 먹혔다고? 아, 스벌. 아 다시 가긴 귀찮으니까 참을게요 제가. 아 진짜 거지 같네. 아 짐슈스텐 6 넘음. 네 6 넘어요. 18,000이에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저도 저거는 먹거든요. 그래도 아 너무 그림이 안 좋게 나왔다. 킹자본 형님들 죄송합니다. 인소야의 글 올라온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경험치 61% 화이팅. 해줘 화이팅. 10만이면 지른 것도 아닌가요? 지른 건 지른 거긴 합니다. 무자본은 아닙니다. 일단 지른 순간부터 불능도 갔다 와볼까? 죽어, 죽어. 모조리 부서 죽겠어. 할 만큼 팼고요. 어? 아. 네, 유진님 어제 새벽에 공지 쓰셨길래 마침 안 자고 있어서 바로 그냥 댓글 달았습니다. 글 읽고. 네, 무자본 아닙니다. 75,000원 질러서 골드 애플까도 유자본입니다.
인소야가 인터넷 소셜 그런 사이트인가요? 아, 인소야. 인터넷 소셜 야한 사이트. 멋지시네요. 그러게, 인소야가 무슨 뜻이지? 결국에 그럼? 카데나가 조용히 하래요. 이제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인소야? 인소야가 뭐지? 초이스였으면 다 망코디인가요? 퀴즈미에요. 예뻐서 반했는데. 아, 했는데. 아니야, 해도 되죠. 본인 마음인데 뭐 뭔 상관입니까. 인터넷 소설 야동 야설 인소야. 감사합니다. 인스타에 올라오는 소소한 야한 사진, 인터넷 소식 이야기. 와, 알랴님이 맞추신 것 같은데요. 인터넷 소식 이야기 거의 저거에 가까울 것 같은데 느낌이. 인터넷 소식 이야기 인소야. 말은 됩니다. 일단 심 받으세요. 아, 심 없네요. 맞다구요? 아, 진짜 맞아요? 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조님 야한 것도 보시나요? 아니요, 저는 무성욕자라 안 봅니다. 전 안 봅니다. 백야에 구두개인데 곧 입대라 묵혀두시고요. 묵힐만하죠. 그럼 아, 남자 거는 좀 그 여자 헤어, 설아 헤어가 묵힐 만한데 백야는 좀 별로라. 6천이면 이제 아까 잡을까요? 잡지 않나요? 잡지 않을까요? 그 정도면. 간다. 동성욕입니까? 무성욕입니까? 동성욕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무성욕입니다. 팔고 설화를 사둬야겠네요. 네, 군대 가시기 전에 설화는 몇 개 묵혀두고 가세요. 자, 80퍼입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네, 여기까지 왔다. 네, 여기까지 왔어. 네, 얼마 만에 내 손으로 200을 찍어보는 건지 여러분들.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제발, 제발, 제발 빨리 끝나라. 파인드 컸나요? 7300으로도? 어허. 까불지 마! 다와간다. 일리움 200 해주신 조이 당신은 도덕체. 진짜 그분은 육성 하나는 신의 경지입니다. 근데 리얼 궁금한데 조이 여자인 남자임? 남자입니다. 조이 남자입니다. 덜렁이에요. 전구 떴다고요? 아, 고맙습니다. 전구 감사합니다. 순백 뿌렸다가 이건 딱 봐도 개쓰레기니까 버리고, 아니, 뿌렸다가, 아! 빨리. 오케이. 조이님이랑 이혼했다는 게 팩트인가요? 네, 일방적으로 이혼당하고 다시 재결합했습니다. 알 수가 없고요. 대전님은 1에서 200 몇 시간 컷 이런 거 안 하시나요? 네, 저는 육성템이 없어요. 육성템이 없어가지고 저는 그런 거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도적 풀템 이런 거나 좀 할 만한 거지.
조용히 해. RPG 게임 컨텐츠 뽑기 어렵죠. 이건 어렵죠. 많이 메이크. 대사를 왜 이렇게 만들어 놓았을까? 분명히 문과일 겁니다. 우리 머전 공모생님과는 다르게 문과를 나왔을 거예요. 이 대사 만든 사람은 문과는 이래서 안 돼요. 재밌다. 카데나 이거 연계 스킬이 재밌네요. 연계라기보다는 여러 개 막 쓰는 게. 구걸 방송 같은 개그 컨텐츠 안 하나요? 그거 하면은 욕먹습니다. 이 새끼 돈도 많은 새끼가 무자본 코 묻은 돈 뺐네 이 지랄 떨면서 제 욕밖에 안 나옵니다. 구걸 컨텐츠 같은 거 하면은 큰일 나요. 이 새끼는 진짜 기분은 안 하면서 받기만 오지게 쳐봤네. 맨날 이래요 진짜. 근데 옛날엔 제가 엄청 기부 많이 했거든요. 방송 초창기 때 웨이프 오지게 날라다닙니다. 자 99점 마지막은 짜! 아 너무 힘들었다. 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골드애플 깔 때 오졌었죠. 옛날부터 오셨네요. 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덕에 지루하지 않게 잘 끝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기념으로 명성치도 다 써줄게요. 유니크 레전드리 가나 한번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드디어 악마를 한번 오랜만에 보러 갈. 와 우리 휴학하고 싶어님 50개 너무 감사합니다. 바다라 얍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해냈어 해냈어 해줘야. 수고하셨어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휴학님 간간이 별풍 쏴주시는 거 진짜 감사합니다. 50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깔끔하게 이거 다 쓰고 접습니다. 가위 쓰러 가죠. 가위 값이 지금 될진 모르겠는데 일단은 악마부터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악마 장돌이 만들고 카루타나 알겠습니다. 추천. 아, 여러분들 200 찍었는데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버튼 꿀잼각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이제 악마 캐릭터 보러 갑니다. 오랜만에. 와 결국 레어에서 마무리되는 카데나. 어 에픽 좋고요. 공격력 6 마무리. 하이퍼 스킬 상인단 통제 비약 특제 비약. 뭐야 이거 특제 비약 스킬은 뭐야 이거. 데미지 10% 크확 10% 증가네요. 어 오케이. 해조 유튜브도 많이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신해조 검색하면 나옵니다. 논 체인아츠 체인아츠 스트로크 논 체인아츠 5020 뭔지 모르지만 막 찍을게요. 해냈다. 자 이제 유니온 한번 설정하러 가봅시다 여러분들. 이제 오늘은 조쓰레기 직업 캐릭터 블록이 변경된 게 있습니다. 조쓰레기 직업 드디어 이거 짝대기 니은자로 변했고요. 이제 이거부터 일단 되돌리겠습니다. 되돌려보자. 오랜만에 이거 테트리스 하는데 감 죽었나 안 죽었나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뭐야 이거. 오케이 이거 맞아. 해조의 감은 뭐다? 살아있다. 하나 어디 갔어? 살아있다. 살아있다. 보공에 다 꽂고 나머지 방무에 꽂고 이겁니다. 크왕 빼고 오케이 이거야. 그리고 조쓰레기 직업 여기 있죠? 조쓰레기 직업을 3개짜리 엿다 놔주고 조쓰레기 직업 꺾어다가 꽂아주고 완벽합니다. 좋았어. 이제 방무 9% 깔끔하게 보공 공격력 럭 크뎀 방무만 이제 이거 유니온 8000 찍으면 꽉 채울 수 있습니다.
조쓰레기 직업하고 이제 보시면 조쓰레기 직업 200레벨이고요. 그리고 여기 조쓰레기 직업 200레벨 릴리움까지 우리 쓰레기 충들은 200레벨 마스터했습니다. 이제 아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메이플엠도 지금 메이플엠이 108레벨입니다 12업 남았고요. 와 이게 누구십니까? 아선님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시고요. 네. 이제 제 200레벨 캐릭터는 총 22캐릭 하나 둘 셋 넷 4 5 2, 아 5 5 5 4 20에 22캐릭입니다 이제 18캐릭만 하면 유니온 8000입니다 자 녹화 여기서 끊을게요. 카데나 수고하셨습니다.